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왜 웃는가 하면 한번 끊었다 다시 했기 때문에 좀 쑥스럽네요. 자,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9월 12일 수요일이고, 자, 뉴스 뭐 큼지막한 건 별로 없고요. 뭐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신임 그 투표 전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좀 노리겠다 이런 뉴스들 좀 있었고요. 자, 나머지는 뭐 다 그만한 뉴스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5G 미국의 AT&T입니까? 그쪽에 공급하기로 했다. 장비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삼성그룹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괜찮은 뉴스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약 체결 뉴스도 있고요. 자, 어제 기술주 강세로 상승했다는 그런 뉴스들. 자, 이제 그 정도 뉴스 파악되고요. 자, 아침에 한번 버벅거리고 나니까 오늘 영 매끄럽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일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플러스 0.44% 상승,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61% 상승, 그리고 독일은 여전히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어저께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분명히 전일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냐? 20일 다우존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20일 깨는 것보다 안 깨고 이렇게 양봉을 말아올린 게 최고 좋은 거거든요. 자, 가장 좋은 거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대 양봉을 뭐 1.3% 이 정도 올라가야 최고 좋겠습니다만 플러스 0.44% 상승 정도고 20일을 잘 지켜냈다는 면에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나스닥도 밑으로 처지지 않고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위에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초속 체크하면서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상태 괜찮다 1번, 안돼 별로다 2번, 괜찮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잘 안 들려서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전일 미국 니케이가 1.3% 가까이 상승 급등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고요. 자, 중국도 마이너스 0.18로 겨우 저점 부위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빨리 중화권 쪽이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방송 상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명 접속 중. 제가 욕심낸 겁니까? 제가 아프리카 접수를 해보려고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지금 컴퓨터 사양 좋은 거는 회사에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두 개를 돌리니까 자꾸 딜레이 생기네요.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하든지 하고 아프리카도 같이 접수해버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종목 발굴기 하나 꺼내놓고 오늘 이거 하면 되겠네요 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겠던가요? 남들을 까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를 알려드려도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종목을 분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자부심 있고 자신감 있어요. 누구든 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알기만 하면 그쪽에 안 갈 거라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플러스 0.17%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뭐
금액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382계약으로 매수. 자, 오늘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에요. 밑에 박살나는 거 보이시죠? 자, 풋 옵션 20% 30% 50% 박살난 반면에 콜 옵션은 올라봐야 찔끔 올랐다고요. 7% 6%. 왜? 이 양쪽 합이 까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20% 올랐는데 이게 30% 오른다. 까집니까? 올라갑니까? 우리 이거 산소해 봅시다. 올라간다 7번. 다시 한번. 여기 30% 올라가고 여기 20% 빠지면 양쪽 합이 올라간다 빠진다. 자, 올라간다 7번. 내려간다 8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양쪽 합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 찔끔 올라가고 빠진 거 대폭 빠집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다 알아 놓으시면 돼요. 자, 현재 미국장 종료했고요. 다우 선물 지금 플러스 0.06% 상승 중입니다. 추가로. 자, 하락 없으니까 양호입니다. 그냥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다우존스도 플러스 0.08 상승 중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골드 선물 아직까지 바닥 박박 기고 있어요. 자, 닥터K 팬님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시네. 이게 아까 어저께 말씀했던 이 무슨 주식입니까? 삼성증권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삼성증권 이 밑에 있었거든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우하향하면 이거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요. 여기 저항들 다 두드려 맞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삼성증권은 20일도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자, 오신 님들 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버벅거리고 나니까 좀 말이 잘안 되네요. 그에 비하면 기름값 제가 올라갈 거라 그랬어요. 닥터K가 크루드오일 전문이거든요. 원래 해외 선물. 자, 좀 기름값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제 본업하고 완전 직결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 차 가지고 계신 여러분, 기름값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Say you, yeah. Are you okay? 짧게. 아프다면서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반갑습니다. 나야나. 나야나님, 채팅방에는 왜 인사 한번 없죠? 안녕하세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시겠죠?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럼 닥터케인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굿모닝 하루에 딱한 번, 굿모닝 딱한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방송은 들어오시는데 그죠? 굿모닝 딱 한마디만 필요합니다. 딴거 필요 없어요. 적응도 하시랴. 또막 채팅 워낙 많이 날라오니까 정신없고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이해합니다. 무음모드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채팅 한번 날라가면 막 진짜 많이 날라가요, 전부. 자, 아침에 42분 계시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 지금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닥터K는 지금 종목 하나 딱 갖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데요. 예상 플러스 출발 예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플러스 출발 예상이에요. 자, 이거 한번 바꿔야지. 올라갈 때 됐어요. 50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단기 목표. 자, 40 얼마입니까? 어저께 4 4 4 4사라 4사싸 딱 했으니까 46만 한 3천원 정도에 샀다 아닙니까? 다 여기 밑에 사는 분들, 이렇게 잘산 분들은 좀더 밑에고, 그죠? 거기서 한 4만원 이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10% 노려보겠습니다. 자, 55만원 최종 목표치 나옵니다. 양호 양호예요. 야, 거기에 비하면 오늘 바이오주 양호입니다. 일단 자, 대체적으로 여기 닥터K가 핵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 상황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2번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번은 여기 장대 양봉처럼 60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그게 1번 최고 좋고요. 2번이 지금처럼 어저께 전일처럼 상승하다 밀리다가 다시 좀 땡겨놓고 중간 지점에 놔두는 아래윗골이 단 이런 비교적 덫지에 가까운 모양. 이거 2번. 3번은 밑으로 대박 깨는 거, 이렇게 음봉을 대박 깨는 게 3번인데 다행히도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일까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모레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물 옵션 포지션에 자기들, 지금 유리한 쪽으로 체결 딱 시켜놓고, 그게 어거지였다. 그 다음날 내지는 이틀 이내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아유, 참. 잘했어요. 지영님도 조금만 같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감각이 영 없는 분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홀딩할 때 알아서 좀 홀딩도 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거 보면, 열심히 하시면 잘 하실 것 같다. 성깔도 좀 있으시니까. 전적으로 농담입니다. 아, 쌈바 어제 오후에 들어가셨다. 어제 오후에 뭐 들어갈 만했죠. 닥터K가, 재밌는 이야기 안 해드릴까요? 별 문제 없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 별로 할것 없어요. 하나 들고 있는데, 뭐할게뭐 있습니까? 자, 아침에 딱 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딱 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여기 갔어요. 어제 좀 늦게 갔거든요. 보통 12시에 밥 먹는데, 벌써 채팅방 사라고 계속 날렸고, 선수급은 사. 그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지고 나면 알아서 좀 조절되는 사람 사라 이말 아닙니까? 뭐 샀단 말이 없길래 뭐 조용히 샀는가 몰라도 여기 밥 먹으면서 계속 밥 먹으러 왔으니까 핸드폰 주식창 이거 딱 열어놨고요. 자, 우리 또 범어 사는 경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다니는데 저의 아바타입니다. 사 선수급은 사 간다이 간다이 뚫었다 이거 옆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채팅방이 날려요. 그거를 왜 진작 생각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시작인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밥 먹으면서도 닥터K는 손에서 폰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뭐 쌈바 주식 한 주라도 가지고 있냐? No, 주식 한 주도 없어요. 근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처럼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 뭐, 개를 탔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양이도 적금 탔다더라고요. 적금 탄 걸로 가상하고 제가 주종은 따로 있으니까 한 500이나 이 정도 딱 넣고 여기에. 근데 이게 그게 제가 좀 그런 게 저도 전업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못볼 수도 있고 펴놓고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또제 기준이 될까 싶어서 좀 저어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흥칫뽕 여러분들 지영님 성깔 좀 있어야 뭐든 잘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잘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위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수익 좀 나고, 저도 조금 현대건설에서 아쉬움 있지만 후회 없습니다. 밑으로 안 쳐져서 다행이지. 쳐졌으면 박살 나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도 좀 적당히 돌아서고. 미국이야. 원래 뭐 혼자 괜찮았지만, 그죠? 자, 일단 너무 다 빼는 건 아니고 타이밍 났기 때문에 한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큰 전광판부터 체크해 보죠. 자,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답 그었냐? 몇 시에 일어났게?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가 7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아, 벼락치기 하려 힘듭니다, 지금. 발등에 완전 불 떨어졌어요. 날다토끼님, 새로 보이는 것 같고요. 김영주 님도, 간혹 보이셨고, 개살구 님도 보이시는 분이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 개살구보다는 좀더 멋진 이름 더 좋지 않을까요?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도 중요시 여깁니다. 본인 강아지 이름이라고 한것 같은데. 정수경님도 반갑고요. 자,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아는 얼굴이니까 일일이 이야기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 근데 새로 오신 분들 그래도 좀 제가 인사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우리 탑이도 왔고 탑클래스. 탑클래스는 웬만하면 탑이라고 부른다.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이닉스 마이너스. 야, 어저께 뭐 반도체 지수 좀안 좋았다고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오더니 좀뭐 그대로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솔직히 저는 반도체 지수 잘안 봤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눈치 있는 티처 규어가 쌤이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딱 옆에서 날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채팅방이 그래요. 아침에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자, 일일이 다 찾아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걸 각자가 적당히 자신 있는 분야에 있는 뉴스를 쫙쫙 추려가지고 따다닥 올려줍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되고 시너지 있고 깨어름 부리려고 하다가도 아, 나도 좀더 잘해봐야 되겠다. 으쌰으쌰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IT, 코스닥 IT 양호고. 자, 조선주 씌어 갔는데 양호입니다. 자, 건설주 양호. 철강 양호, 자동차 양호. 야, 이거 부러쓰겠는데? 유통 양호. 자, 바이오 셀트리온.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삼성 바이오인 줄 알았는데. 삼성 바이오도 0.5 가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삼성 바이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야, 이거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얼마 차입니까? 2천원 같으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입니다. 던지고 자시고 안 하겠습니다. 위로 보겠습니다. 50만까지 노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양 좋아요. 갭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인 46만 7천원만 깨지 않으면 양호. 자, 오늘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 뚫었다. 양호입니다. 47만 5천원 뚫는지 여부 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비교적 양호인 거 보니까 시장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0.22 맞죠? 여기 안 처지면 돼요. 오늘 2280을 안 깨야 좋습니다. 밑으로 안 처지고 그냥 장대양봉을 쫙 들어올리면 좋겠는데. 자, 일단 출발 괜찮아요. 선물 외국인 매수세고 개인이 던졌어요. 자, 외국인 그래서 해서 184억 매도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전일도 한 2천억 이상 던졌죠. 자, 콜옵션 풋옵션 별 문제 없고. 자, 코스닥도 플러스 0.43% 상승으로 양호. 자, 지지권대 좀 지지만 해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바 가지고 계신 분들,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삼바 춤 한번 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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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자, 사자마자 갔어요. 그죠? 일단 갔어. 많이는 못 가도. 그죠? 1. 한몇 프로 갔습니까? 1. 한 2, 3% 갔습니까? 자, 여기 정도 평균 단가 보면, 자, 6,000원. 그죠? 자,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아랫골이 땡깁니다. 아랫골이, 아이 발음 안 된다. 아랫골이 땡기면 갑니다. 위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셀트맨 삼형제 왔다 갔다 하는데, 쌈바, 양호합니다.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쭉 갔다가 쭉 빠졌다 쭉 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한번 보실래요? 쌈바, 아니, 쌈바란다. 셀트맨 주주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 지저분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 안에서. 자, 정리합니다. 위로 28만 강하게 돌파하느냐, 밑으로 27만은 깨느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 50만을 간에 어쩌네저쩌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생각하세요. 다음에. 여기 29, 28만, 29만 뚫고 난 다음 생각하세요. 지금 그두 개만 딱 생각하세요. 딱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50만은 30만도 못 갔는데. 이해되십니까? 중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단기 그 다음에 오늘의 전략까지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50만원 다음 월드컵까지 100만원. 야, 참 고마워 이야기합니다. 자,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 나오지 않고 매도 175억대 매도. 코스닥도 25억대 매도.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삼성 SDI, 삼성전기, 호텔신라, 셀트리온, LGU 플러스, 신한지주, GS건설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순매도 한번 볼게요.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둘다 보이진 않고 있어요. 자, 순매도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건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 다행입니다. 여기 박스권 중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중간 지점에 걸쳐져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선물 붙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양호.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자, 46만 7천 안 깨면 양호입니다.
자, 3번. 어제 5회 들어왔으면 또 플러스지 않겠습니까, 인원님? 자, 50분 계신데 몇 분이 누르는지 보겠습니다. 추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눌러, 예! 이랬는데 뭐 10명 넘어가면 힘다 빠져요. 열심히 안 나갑니다, 그러면 말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삼성전자 안 좋아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던지라 그랬습니다. 지영님, 그죠? 던지고 쌈바 들어갔다. Very good.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딜레이 정말 심하네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일곱. 자, 다음에 몇명 넣은가 보겠습니다. 열일곱이면 거의 40% 정도 되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딴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이 가능한데요. 구독자의 시청률이, 그러니까 전체 제, 그 방송을, 녹화 방송을 본그 비중이 구독자가 60%라는 겁니다. 야, 50%대, 49%대에서 10%더 증가했습니다. 지금 구독자 1500명, 마이너스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1500명 다 돼가는데요. 그러면 60% 같으면 600, 900명이 본다는 겁니다. 닥터케이 말 조심해야 돼요. 닥터케이 상당히 책임감 가지고 원래부터라도 40명 시작할 때 생방송 한명 어쩌다 들어오실 때부터 책임감을 가졌습니다만 지금은 더욱더 책임감 가지고 있어요.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돈을 받느냐? 무료예요. 채팅방은 뭐돈 받느냐? 무료예요. 전부 무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느냐고요? 내니 눈딱 어렵고 힘들게 지쳐 계신 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저처럼 저도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꽃길만 걸으시라는 게제 마음이에요. 제 진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뭐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도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꼽을 애도 뭐 꼽을 만한 상황이 많이 나와야죠, 말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일단 갭 상승해서 밀리고 있어요. 자, 여기 얼마 구간입니까? 6,000원이고 1,500원 같으면 1,500원, 1,000원이면 4,000원이 1%잖아.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막 끊고 자시고 하기엔 너무 그래요. 자, 못산 사람 있다. 만약에 못 샀다. 여기 근처면 적당히 사도 문제 없어요. 또 밀려도 적당히 사고. 이것은 일봉에서 지지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45만 7천까지 사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분할로 아무 문제 없어요. 분봉을 보니까 밑에 처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뭐가 우선이다? 일봉이 우선입니다. 일봉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기술적으로 딱딱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완전 다 올라타는 지점이거든. 순단시호 사라 그런 겁니다. 그냥 그죠? 여기 또 사. 여기서 안 밀리면 사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크게 밀 생각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 비교적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종목은 비교적 양호해요. 비교적 그죠? 뭐 박살나고 이런 게 없어요. 10% 빠진 거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제가 하나투어 며칠 동안 해가지고 한8% 이렇게 깨진 적 있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는 뭐 만회도 시켜드리고 다시 올라왔고 뭐 했지만은 본인이 안 팔아서 더 밑에 깨진 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투어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깨졌기 때문에 한8% 정도 깨진 거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3%도 잘안 깨진 게잘 없어요. 1, 2% 다 끊고 나오죠. 먹은 건 5%, 7%, 8%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바이오주 일단 양호한 흐름 속에 닥터케이가 강력 추천한 추천했다면 좀 그렇습니다. 강력 제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호합니다. 문제 없어요. 외국계 또 들어오겠습니다. 소폭입니다만. 자, 개인이 선물 던지고
기간 외국인이 같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외국인이 현물을 잘안 사네. 아, 왜 그렇죠? 이 보십시오. 여기서 사다가 계속 팔아야 안 좋아요. 숟가락 잘못 꽂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숟가락 기법이 통해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막 사잖아요. 이거 보고 제가 따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데도 겁 없이 남들 겁을 낼때 이런데도 안 던지고 다겁 없이 가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요. 행인들 밥솥이 따뜻하게 이게 보십시오. 밥이 한거 있었기 때문에 한 그릇 완전 경상도인데 옆에 밥덩어리 떨어지는 거 옆에 주워 먹을 게좀 있었거든요. 이제는 밥통 엎었어요. 조금 심하게 엎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숟가락 넣어봤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살짝 하나만 딱 들어갔어요. 하나만. 아직까지 불안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주까지는 세게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간 거뭐 현대건설 올라갔다고 누가 뭐 씹던데. 아이고 참 찌질해가지고. 아 요건 그렇게 졸라게 하더니 방송은 말라 들어오는지 몰라. 아이고 내참 웃겼어 진짜. 욕 한마디 남기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현대건설 빠져요. 하루 더 먹어. 하루 더. 아이고 참 이틀 더 먹었네. 솔직히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아유 쌍욕 먹는다 진짜. 하이닉스 못 던졌다고요? 잠깐만요. 하이닉스 여기 위에인가 그렇죠? 어딥니까? 단가 이야기해 보세요. 단가. 이양못 던졌으면 들고 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단가 얼마인가 한번 말해 보세요. 일단. 단가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만 안 6만 8천원만 안 깨면 큰 문제 없어요.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 이거 반등해요. 분명히. 왜? 시총 상인데 이거 뭐 밑바닥에 놔둔다고요? 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79,900원이면 8만 원대 아닙니까? 여기죠. 자, 물 타서 그러면 그렇고 몇 프로? 몇 프로고 현금 몇 프로 있는데요? 보유.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바쁩니다. 자, 오늘도 무슨 시그널? 매투도 더우. 어저께 그렇게 날라오던데 매도 시그널이에요. 사실은 5일선에 헤딩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던지기에 조금 아쉬운 거 있죠. 5%가 500 5천원 정도 같으면 5천원 같으면 지금 한5% 빠졌습니까? 6% 정도 더 빠졌네. 6848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72,000원 깨는지 여부 좀 지켜보세요.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던졌어야 돼. 미리. 자, 현금 얼마 있고 몇 프로 가지고 있다. 현금은 있다. 몇 프로? 빨리. 몇 프로에다가 하이닉스 몇 프로? 빨리 비중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바빠요. 딴거 봐야 됩니다. 올려놓으세요. 자, 스튜디오 주래곤 괜찮다고 했는데 어저께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릅니다. 야, 지우야 했냐?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거 보고 지우야 했을 것 같아가지고. 지우야 했냐 했는데, 야, 지우야, 오늘은 들어갔냐? 오늘 잘하면 들어갔겠는데? 지우, 빨리 대답해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저께 딱 들어가야지. 죽이는데, 그러면. 야. 괜찮아 보이는데? 하니까 막4%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10% 보유하고 있고. 10%고 현금 좀 있다. 그러면 좀 기다려보세요, 일단. 야, 지우 선수 나와라. 지우 선수 나와라. 지금 종목 매매한다고 바쁜가? 아, 이거 모양 났어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이거 올려, 일로. 마이로메드 이거 굳이 여기 올려놓을 필요 없는데 이거 괜찮긴 해도 딴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초가 입성 보셨습니까? 참, 닥터케이 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희초가 입성이랍니다. 바로 4% 4.6% 먹었어요. 이야. 지우야, 멋지다. 넌 나의 대표 선수가 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면 다 저렇게 할수 있어요. 시초가 입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어, 지우도. 요새 좀 막걸리도 마시고, 파전도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그럼 혼난다. 댓글 니안 달더라. 암만 대표 선수라 해도, 방송에 댓글 안 달면 혼난다. 시초가 입성이랍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4.5% 플러스. 야,
참, 베리 굿.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것 같다고 딱 생각하니까 들어갔다잖아. 닥터 K 아바타급입니다. 어저께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솔직히. 딴거뭐 해서 그렇고, 아니면 뭐 이게 좀 부진해서 딴거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딴거 들어갔다는 거 같은데, 야, 지우야. 마음에 든다. 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10년만 딱더 같이 하자. 그럼 돼. 그 다음에 계약서 쓰자, 빨리. 너의 계약 비슷하게. 10년 동안 절대로 이탈하지 않겠음.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있는 핵심 비기를 다줄수 있다. 아, 삼성바이오 로직스 조금 밀리고 있으나 별 문제 없어요. 2천원 밀렸어요, 여러분들. 빌린 축에도 안 속합니다. 0.5%도 안 돼요. 4,600원 빠져야 1%죠. 맞죠?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 어제 하이닉스 던졌다고 이야기 안 드렸던가요? 지우 선수가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볼게요. 지우 선수 한 적어도 여기 인근에서 77,500원이나 76,700원 정도, 이둘 중에 하나 무조건 던졌다. 제가 이런 걸 지켜볼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걸안 지켜본다고, 이런 거를. 77,500원 정도에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 계약서 니가 딱 작성해와, 두부. 나, 지우는 닥터 K 선생님께 모든 것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이탈하지 않는다. 만약 이탈 시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리셋하도록 한다. 영화 보면 있잖아. 해가지고. 775에 던졌답니다.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여기에서 던졌대, 여기서. 퍼펙트 아닙니까? 예? 쫙 올라가는데 밀림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3 아닙니까? 3. 오르고 난 다음에 밀리는 음봉, 5분봉, 깨는 장대 음봉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5분봉에서 밀리잖아.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야, 진짜. 안 던진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2,000원 차이 나요, 2,000원. 2,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3% 차이입니다, 3%, 여러분들. 작은 거 아니에요? 3%가 차이 나요, 3%가. 이런 걸 세밀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과 까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과는 3% 차이 나요, 3%가. 하루 만에. 자, 셀틴 삼형제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거, 세율님한테 이야기해줘야지. 하이닉스 던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 지금 못 던졌잖아요. 아, 잠깐만.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이 수급이. 보세요, 이거. 전부 바로 찬습니다. 기관외국이 패대기를 쳐요. 물 타서, 어저께 던졌어야 되는데, 그래. 2,000원 정도밖에 더 까졌습니까? 3,000원. 3,000원이면 뭐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닥터K가 모든 걸다 던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거 들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 다 던지려 한다고, 그것만, 솔직히 제가 이야기 안한 거는 제가 뭐,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던지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재수가 좋아가지고 반등 나와서 그렇지, 밑으로 만약 쳐졌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큰 데미지 입었어요. 적어도 7%에서 10% 전체 비중에 7%에서 10% 데미지 입었다고요. 한 2억 가지고 있으면 2천만 날라가는 상황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우가 자꾸 분봉 매매를 많이 해봐서 그래요. 잘 모르는데도 맞장구 치주면서 예,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지지고 여기 눌림목 주고 예,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예, 했답니다. 아니 밑에 분봉 매매 같이 좀 공부해 볼래요? 하니까 한명딱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 선수가 지우 선수입니다. 그래갖고 주나 하더니 분봉 매매 거의 마스터예요, 마스터. 마스터가 아니라 기본적 분석 못하는 줄 아세요? 회계 전문가입니다. 라이센스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조만간 저보다 훨씬 더 잘해집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또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으로 13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하고 관계없어요. 몸으로, 몸이 견뎌낼 때까지,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년 안에는 조금 힘들겠네. 지우야, 3년 안에 힘들다. 너무 빨리 쫓아올라지 마라. 3년 안에 힘들다. 야간 선물 니 뭐이 해봤다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면서. 아유, 당연하지. 눈티 논다, 눈티나. 다시 올라갑니다. 양호. 자, 이거 전고점 47만 뛰어넘는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일단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자, 50만까지 가요. 그냥 보세요. 모양 보세요. 어디 뭐 많이 갔습니까? 이평선 위에, 이평선하고 밀집애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이란 것은 이게 뭉쳐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뭉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확산해, 확산. 수렴하면 확산한다고요. 밑으로? No! 위로. 밑으로 가려면 너무 모양이 희한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요, 밑으로? 안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동시효과 지금 물량 지금부터 흔들리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고 뭐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흔들리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유독 요걸 두들겨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 돈을 좀 빼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할 때딴 거는 이 붙잡아 놨잖아요. 보세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딴데 양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유독 패요. 예? 그날 여기 패대기 친 날도 그래요. 그러면서 자 7천억을 7 아유 내가 놓 이거 7,700억 중에 3천 한 300억 이상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물량이었어요. 야 이거 돈을 좀 빼나가야 되겠는데 최소한의 충격을 주면서 빼나갈 방법이 뭔가 그거 아마 연구했지 않을까? 그게 가장 근사치지 않을까? 1조 정도 빼갔거든요. 예를 들면 1조 넘게 빼갔습니다 지금. 이동을 좀 해야 될 포트폴리오 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리 격차도 좀 있고 그죠? 만기일도 이제 다 되어오는데 전략적인 분기도 이제 쑥 넘어가는 지점이 되니까 분기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한국에 지금 예를 들면 10조 투자하고 있는데 자, 10조 중에 9조만 남겨두고 10% 빼서 채권으로 사든지 아니면 지금 아르헨티나나 이런데 금리가 60% 준다니까 우리 투기성으로 그쪽에 잠깐 들어갔다가 빼먹고 나올까? 예를 들면입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전략의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딴 거는 좀 사갔으니까 딴 거는 데미지를 좀 적게 주고 완방에 뽑아먹을 게뭐 있을까? 삼전하고 하이닉스 던지시죠. 뭐 그래봤자 우리 평균단가까지 밑입니다. 뭐 등등등 그죠? 소설을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신빙성 많이 떨어져요. 근데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순환매로 올라온 만큼 때리 팼다기에는 너무 많이 패요. 한 번에 그것도. 스튜디오 주력은 11 깨면 저번 땡겼다. 챙겼다. 잠깐만. 아, 참.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챙겼답니다. 이 희마리가 없는 걸 눈치챘거든. 다안 던지잖아. 절반만 챙겼다잖아요. 왜? 여기 폭 쳐지면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눈치는 빨라요. 하여튼 간에.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강하게 갔으면, 스톱에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가면서 힘 떨어지잖아. 이걸 1분봉도 내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분봉, 지우야, 1분봉까지 볼 필요 있냐? 네가 지금 매치 시키 나간 것 같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그거 니잘 맞춰 들어가면 상관없어. 봐도 상관없어. 자, 선제적으로 던졌습니다. 일단 절반. 야, 5.4% 절반 챙겼어. 야, 씨, 진짜 욕 놀란다,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요거 요 처질라 폼 잡고 있잖아. 아, 근데 미치겠다, 진짜. 와. 생각 반대로 자꾸 때린다. 야. 전략이 벌써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전략도 딴거 뭐였더라? 삼화 콘덴서인가? 삼화 콘덴서 대기. 산란 사람 있으면 대기 사지 마세요. 쳐지면 안 돼요. 위에 올라타야 돼요. 어쨌든 요새 밤에 제가 다시 새로운 포맷을 하나 또 가동하고 있는데, 서로 종목을 내놓고, 추천이 아니라 자기가 샀던 종목 내지는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을 놔놓고 서로 건전한 토론하는 겁니다. 아, 어저께 그랬어요. 저 누굽니까? 삼성증권 탁트K 팬을 자처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탁트K 팬이라는데 그분을 초대 안 하면 누굴 초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증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론데요, 딱 그랬습니다. 아, 너무 다 좋네 좋네 하면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잘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20일 밑에 있어요. 우하향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에 부합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락 추세 돌려내지도 못하고 20일 위도 아니고 적어도 60일 위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 건데, NO!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령 주식을 막 내다가 파는 회사인데 이미지 다 조졌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하려면 차라리 키운 정도, 이건 20일 안 깨잖아요. 봐. 돌파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이런 게 차라리 낫는데,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이거 이제 다 올립니다. 볼 만큼 다 봤죠. 오. 이거 올리는 거 치고 나쁘지 않아요, 다. 이거는 좀 막, 그죠? 바닥권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올립니다. 정권주 별론데, 빼볼까? 그냥 지켜나 볼랍니다. 상상인,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야, 근데 너무 밀렸네. 일단 패스. 일단 패스입니다. 바이오메드 괜찮고, 바이오메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바이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밀기 때문에 이거 따로 분산하진 않겠습니다. 이야, 셀트리온이 좀 세게 가네요. 버드투어.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S오일. 그죠? 양양이가 뽑은 거. 양양아, 수업한다 바쁘냐? 양양이 채시라도 한번 봐야 힘이 나는데. 야, 양양, 아침에 게장 그거 한대 놓고 왜그 멘트도 왜안 해? 기다리고 있는데. 지우야 좀 날려줘라. 쌤이 많이 애타게 기다린다고. 아침에 성공 확신 멘트 안 날렸다고. 힘이 안 난다고. 방송하는데 오늘 영안 된다고. 아이고. 셀트리온, 야. 띄우나요? 띄워야 됩니다. 여기를 강하게, 이평선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오늘 좀 뚫어라. 제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고마 애점 이기고, 띄워라. 외국계 매도 우위입니다, 일단은. 매르치. 0.5%에도 파란 새끼는 매료치 또 매도입니다. 자, 여기 28만원 매도 자리 맞거든, 일단. 올라왔냐? 야, 근데 매도하긴 좀 그런데, 이거는. 매수 타이밍인데,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아유. 기다릴게요. 한국전력. 호가 분할. 매수 물어봤다. 한전. 한국전력이라 쳐야 되죠. 대체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시네.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우하향 아닙니까? 저 지금 뭡니까? 용인 뭡니까? 그거부터가 전부 다 보면 박스권 돌파하려는 거, 두산중공업 대체적으로 보면 저점 매수하려고 하는 거그 시도 자체는 좋은데, 두산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안 좋아요.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잔, 그리고 바닥바닥 끓인 것도 아니에요. 한잔 맞죠? 이거 맞죠? 잘안 가요. 많이 세게 가지도 않고, 한잔 같은 건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어저께 뭐 이야기 하셨더라? 두산중공. 그거, 박스권 돌파하면 괜찮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볼게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뚫어야 괜찮은 거거든. 그죠? 이거 뚫으면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뚫었어요. 그러면 지지부진해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제 파악했네요. 우하라 가다가 이제 돌아선 초입에 걸 좋아하시는데 그거 하면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가면 제대로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조금 바꾸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고 우상향하는 거, 이런 게 훨씬 잘 간다. 참고하십시오. 현재 제가 보이는 단점은 그거예요. 며칠 만에 이제 보이는 단점이에요, 그게. 자꾸 우하락하는 거 돌려낼까 싶어서 돌려내면 저점 매수 죽인다 생각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턴 못한 거, 하락 추세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으로 못 돌려낸 걸 자꾸 하고 있다. 그 문제입니다. 그걸 좀 고치십시오. 야, 셀트린 좋아요. 셀트린 헬스케어도 지금 상방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양호고 치우야. 잠깐만. 야, 니또 셀트리온 제약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씩 인증되면 수정하면 나아집니다. 한전 같은 거 들어가지 마세요. 돈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SK텔레콤 같은 거 하세요. 저 벌써 뽑아놨잖아.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런 걸 해야 잘 가지. 그죠? 틀렸습니까? 앞에 거 똑같아요. 그죠? 우선 이거 돌파. 그죠? 가잖아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 치고 던진 건 제끼고. 위에 있는 거 치고 나쁜 거 별로 없어. 이거 보세요. 다잘 가요. 타이밍 나올 때딱 들어가면 돼요. 이거 봐. 다잘 가잖아요. 한미약품. 러시아에 계신 안나. 한미약품 1단 양호. 오늘 홀딩. 오늘 시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쳐드리지 뭐. 지금 러시아에 계신 분이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아, 저한테 되게 의지를 하고 계신 것까지 좋은데, 지금 빨리빨리 서로 대응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해요. 이 종목밖에 할 자신이 없다 하고 하니까. 일단 양호. 야, 그럼 4989가 되려면 막 실시간으로 돼야 사, 팔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딱 접속됐을 때, 그때 상황 보고 적당히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야, 삼성 봐요. 뚫기 일보 직전입니다. 뚫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별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야, 오늘 이거 가나요? 셀트리온 삼형제 셉니다. 서번트! 서번트님! 우리 30만 넘으면 조금 찬조하고 그거 하면 1박 2일 하면 안 될까? 많이 갖고 있잖아. 100% 말고 조금만 후원하고. 30만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3% 이상, 아니 10% 이상 올라가는데. 본인 입으로 얼마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날걸요? 그럼 우리 1박 2일 합니다. 1박 2일 합니다. 제부도. 대부도인가, 그 펜션. 밖에다가 플랜카드 크다나게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후원, 서번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크게, 내가 사진에 딱 남겨놓을게요. 오늘 농담이 좀 나오네요. 뭐, 찡그리고 있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힘들고 피곤하긴 한데, 저도 마인드 진짜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마음속에서 시험에 대한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봐야 될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 마음 들날 때. 아니야, 할수 있어. 최선 다하면 되는 거지.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하면 돼.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면 돼. 최선 다하면 돼. 저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닥터K도 이겨냈습니다. 저도 이겨냈어요.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분들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겨낼 수 있고, 잘해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만 하시면서 닥터K와 함께 같이 공부하십시오. 더잘될 겁니다. 자, 무의식에 마구마구 새기십시오. 그래, 지금 셀트리는 삼행지 왜안 맞는 줄 알아? 우상향으로 못 돌려놔서 그래. 안 맞아. 아직까지 하면 안 돼. 근데 니도 자꾸 손절 나오고 하니까 짜증나고, 아니면 뭐 자꾸 가다 튕기고 더럽게 움직이니까 니도 뭐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스튜디오 출애굽 그런 거 해. 잘 가는 건 니한테 딱 맞는 거 있어. 분명히 하다 보면 딱 나와. 그런 게 니한테 잘 아다리가 맞는 거, 그런 거딱 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거 슬슬 돌려보면서 나중에 타이밍 나오면 하면 돼.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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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8만을 향해서 가려고 폼을 잡고 있고요. 50만까지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10%씩 다 앵겨드릴 수 있으면 앵겨드리고 싶습니다. 10% 기본 목표예요, 기본 목표. 세게 가면 55만 갑니다. 아, 오늘 한 3%만 갔으면 좋겠다. 거품 조금만 물게. 자, 가능성, 아, 혐오롭습니다. 아. 가능성 있어요. 야, 이거 전체적인 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신라젠도 가고 있고, 네이처셀은 패스, 바이로메드도 가고요. 지금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야, 신라젠 굿. 이거 뚫으면 굿입니다. 오늘 이거 밀리지 않고. 여기 240일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82,000 뚫으면 걱정 없다. 계속 고입니다. 82,000 뚫으면요, 조금 늘려도 고, 걱정 없어요. 홀딩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거 뚫고 나면, 83,000 뚫고 나면, 자, 저 위로 열려요. 9만 원 이상도 열립니다. 이제 물려있는 분들, 만약에 있으면, 자, 84,000 뚫어야 돼요. 자, 84,000 뚫으면 다음 목표 10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일단. 자, 네이처셀은 보여드리질 않겠습니다. 속된 표현 좀 쓸게. 개 잡주들은 보여주면 안 돼. 마음이 흔들려. 바이오메드 딱 포인트 나온 겁니다. 오늘 포인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안 해.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고 있어요. 야, 아, 갑니다. 야, 시장에 소외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던졌다고 그 다음날 그냥 손가락 안 빨고 있어요. 그 다음날 들어갈 만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갔다.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만 원? 만원 정도 올랐어요. 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와, 그래, 뭐 상당한 프로는 아닌데. 그죠? 생각보다 상당한 프로 아니네. 아, 흥분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올란 거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2% 조금 넘게 올랐습니까? 2%는 조금 넘게 올랐겠네. 신라젠이 강하다. 신라젠 강해봤자예요. 그런데 여기 딱 가로막게 있기 때문에 눌릴 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기 좀 그래요. 저는 오로지 쌈바입니다, 쌈바. 그러니까 신라젠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가, 쌈바가 저기 위에 더가 있는가 나중에 보면 돼요. 저는 쌈바가 저기 위에 더가 있다고 일단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시장 좀 볼게요. 자, 가야 될다 됐어요. 자, 코스피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고 강보합 정도고요. 코스닥은 위로 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830대까지 지금 위에 저항대, 121대 저항, 터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왜 양호?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자, 우리 서번트님이 제약 바이오 쪽에 근무도 한 경력도 있다고도 하고, 셀트리온 제법
보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바이오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아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가 많아요. 그럼 바이오가 좋아서 꼭, 돌아섰다기보다, 자, 여기 공매도 때렸던 애들 이제 수요 커버링 좀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때렸을 거니까 기관 외국인 물량들, 바이오 물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판단 듭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니고는 코스피를 내비두고 코스닥을 저렇게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랫꼬리 달면서 20일, 5일 모든 이평선 다 지지받는, 이평선 딱 지지되어 있는 인접한 지역, 살수 있는 자리, 닥터K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자리, 오늘도 여기서 살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산 입장에서 뭐더 사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분봉 매매하는 사람도 여기 살수 있어요. 올라봤지 얼마 올랐다고, 어저께 비해서. 얼마 오르도 안 했는데. 아, 손절여.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닥터K가 매수 시그널 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하고, 야, 하이닉스 또 빠지고 있어요. 자, 시장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는 긴장하셔라. 너무 100% 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이 기관은 지금 현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매수세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코스닥은 1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코스피에 막큰 물량은 아닙니다. 440억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이것이 빨리 개인과 손바뀜 넣으면서 플러스권 전환하느냐, 그리고 선물도 플러스권을 전환하느냐, 그 부분 좀잘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지금 53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구독 눌러주십시오. 닥터K 무료 대한민국 최강 주식 방송 하고 있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저보다 더 많이 하고 퀄리티 있으면 그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료로 저만큼 하루에 4시간씩 있는 거다 퍼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무료라고 퀄리티 떨어지지 않습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인들에게 SNS를 추천하시고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좀 추천하시고요. 한번 했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한번 날려주십시오. 그럼 다른들, 패친들 못 봤던 분들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 넣을 때는 스킵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고요. 공식 후원은 실시간 채팅할 때 달러 표시되어 있는 슈퍼챗으로도 후원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저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